저기 뭐고? 안 들어. 아. 와. 오. 와. 야. 오.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무대로 우뚝 섰었죠.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예, 너무 멋있지. 김종국 분위기가. 어, 그러게. 야. 군살이 하나도 없네, 정말. 대단하다, 세상에. 와, 근육이 다 빠졌네. 야. 대상 힘든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또 모델이 본업이니까 그 모델은 또 본인의 체형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저렇게 해야지. 아, 저게 이미 오래전부터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에 혜진이도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야, 대단한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신력이 대단하다.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종국 씨. 김종국 씨. 종국이는 진짜 좀 좋아하잖아. 지구에 몇 명 없는 사람이. 아유, 저렇게 날씬해. 어우. 어머나. 아유. 야. 땀으로 흠뻑 젖었다. 운동선수 빼고 그냥 운동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분 중에는 최고난이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열심히 해. 아이고, 그냥 거의 다 없어졌네. 저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복근 운동이. 예. 사실.
군살이 하나 없네. 저 모습이 예뻐 보이네요. 어, 멋있어 보이죠? 너무 멋있죠. 그냥 눈물 나요. 짠하시지. 그렇지. 엄마는 애가 터지지. 참 이게 엄마 입장에서 짠한 거예요. 네. 마음이 아파요. 예. 운동하는 거.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도 철저하게 식단을 해야 되고. 근데 시즌에는 못 먹고 네, 네. 닭가슴살하고 채소만 네, 먹고 하니까 그건 좀 걱정되시죠? 네.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딱하죠.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가. 왜? 먹어야 되는데 엄마랑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어서 내가 가면 엄마랑 또 먹어야 되니까 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 아.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래요. 난 어쨌든 볼 때마다 아유. 딱해. 그죠. 어. 딱해 딱해. 미네 미네 역시 그는 사이드 왕이야. 우와 우와.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거 만들기가. 미네 미네 저기 빈틈이 없네. 왜? 저게 뭐야? 뭐죠? 셀룰라이드를 제가 해준다. 저도 선수 때 그 우리 트레이너가 저런 걸로 해줬었어요. 근육 풀 때. 그때는 그릇, 밥그릇 같은 걸로. 그렇죠. 밥그릇 주는 거. 근육 푸는 거죠. 근육 푸는 거. 요렇게 요렇게.
어머. 지금 먹어. 아프지 않을까요? 그 얼굴 괄사 그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 그런 효과죠. 어. 오. 아, 진짜. 야, 입 안에 넣고 해봐야겠네. 우리 대봐야 되죠. 아, 관리를 여러 가지로 하네. 많이 배운다. 야, 철저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아직도 예쁜가 보다. 누가 왔나? 우정스. 우정스. 어? 너 되게 예쁘다. 나름 좀. 아, 그래. 누구? 누구야? 에샤. 야. 네? 잘 할 수 있겠어? 당연하다, 언니. 오늘 만만히 준비를 했어요. 뭐죠, 저게? 아, 옷. 우정아. 네? 너무 좋다. 집에 사람이 오니까. 살 것 같아. 스타일리스트 같대. 네. 저 어렸을 때는 저렇게 갖고 오는 리지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리지 아줌마. 예, 예, 맞아요. 옛날 화장품 아줌마도 있었어요. 예, 예, 예. 옷을 그래 다 입었나? 와. 비싼 신발 많이 왔네. 우와. 아, 비싼 거 많이 왔다, 야. 오. 어? 이야. 아, 고생했다. 어디 뭐 저거 하나 봐요? 무슨 광고나. 패션쇼? 그런 거 하나 봐요. 방송 나간다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어디 무슨 광고나 뭐 이런 게 뭐 특별한 행사나 네. 먼저 찍는 프로그램이랑 네.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오늘 두 개 다 해야 맞아요. 되는 거지? 하나는 게스트고 하나는 진행이랑 맞아요. 아 방송 방송을 하는데 저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신경 골라 입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갖다 주면 입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제 거 입고 왔네. 약간 게스트를 좀 세게 가야 되지 않을까? 게스트 세게요? 언니 원색 잘 어울리시니까 이건 어때요? 언니 원색 잘 어울리시니까 이건 어때요? 아 그거 너무 애기 같아서 이 제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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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지는 아닌 것 같아. 어 그냥 언니가 골라도 될까? 내가 봤을 땐 일단 이거부터 입어볼까? 이거요? 응. 이거랑 네. 일단 입고 나오 입고 나오자. 아.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와. 아우 정말 길다. 너무 멋있다. 키가 크고 막. 우와. 정말 미운 우리 새끼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네. 못했던 장면들이. 다음 거 베르사체 입을까? 네. 언니 진짜 예쁜데요 이거? 아니 뭐가 예뻐? 저 체리피 진짜로 이런 거 입으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콜라색 때문에. 오우. 와요. 오. 오. 야, 너무 멋지다.
이야. 다리가 너무 길다. 좀 과하지 않나요? 바지를 안 접어요. 잡아요. 약간 크고. 맞아요.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좋아하는 거. 네. 멋지잖아요. 야, 겁내야 돼요. 뭔지 알지? 뭔지 알죠. 이 want you when you want me to. 이야. 아, 너무 멋있다. 얼마나 좋을까?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그 느낌. 그러니까 힘들게 운동한 보람이 있어요. 아, 신기 싫어. 아, 이거 뭐야? 왜? 뭔데? 아니 이거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붙어 있는 거야? 신발을 이렇게 붙었어. 이거 뭐야 이거? 굿즈가 저래. 와 이거 내 키만. 내 키만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착장이에요. 응? 착장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가 막히는 거야. 아우야. 어머 신발 왜 이렇게 커? 야, 이거 야릇하다. 와우. 응? 어머, 이야. 어머 스타킹에 구두 밑창이 달려있네요. 네, 그거 희한하네.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아, 발이 지나가고. 어머. 아니, 저 빵꾸 나면 신발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어때? 예뻐요. 이것도 예뻐요. 예뻐요. 이야, 멋지다. 와우. 와. 오우, 예뻐라. 근데 이건 왜 제가 땀이 나는데? 아, 너무 멋있어. 이야. 이야, 멋지다. 아버지가 키가 크세요? 한 70. 4? 실례지만 어머님 키가 몇이? 162였었는데 지금은 빼서 60이 안 되고 한 59나 8? 그쯤밖에.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예전에 그때 상황에 비춰보면 좀 큰 편이죠? 예, 두 분 다. 그 시대에? 예. 예. 우리는 조상적인 키가 작았나? 근데 어머님 지금 몇 키로인데? 47kg요. 왜? 어, 우리 처녀? 47kg요. 왜? 어, 우리 처녀도 못네요. 아유 세상에. 어지럽지 않으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어지럽지 않나요? 아니, 어지러우실 것 같아. 아니 젊었을 때 뺐기 때문에 안 오죠.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체중을 관리하셨어요? 저는 제 모델 시작했을 때부터요. 나 체중 64kg까지 나갔었어요. 저도 아침에 화장실 갔다 나오면 딱 잠옷에서 갈아입을 때 체중이 딱 올라가서 오늘 뭘 먹을지 정해요.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체중이 어제보다 500g 넘어갔다면 오늘은 어저께 먹은 거에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몸을 줄인 게 내 몸매가 이쁘다. 아니 지금 토니 어머님은 근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는 놀랍지. 나는 내가 먹고 싶다 하는 거 다 먹어야 돼.